일반 경영 빅데이터 분석과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8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운영 중에 3절 타 분야 빅데이터와 비교 중에 둘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과 비교한 일반 경영에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영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자료구조, 즉 단순한 객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고요. 대신 객체에 대한 또는 뭐 흐름에 대한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객체 중심의 굉장히 극단적으로 객체 중심의 어떤 분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경영 데이터 분석은 여기서 좀 벗어나서 흐름이 많이 가미되는,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객체 중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흐름 중심의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제품 빅데이터 분석하고 일반 경영 빅데이터 분석을 약간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다루는 자료는 굉장히 복잡한, 어떻게 보면 그거의 뭐 클래스 구조, 하이라키 구조, 그런 구조까지 갖고 있는 복잡한 자료를, 복잡한 객체를 일반 경영 데이터 분석, 경영 빅데이터 분석에 비해서 복잡한 객체를 다룬다. 특히 뭐 제품에 대한 복잡한 객체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영의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그 중에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병원의 경영을 분석하는 그런 예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래서 환자 번호, 뭐 병명, 생년월일, 성별 이런 속성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객체 중심의 어떤 자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품 정보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객체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에 대한 환자 치료에 대한 분석은 환자의 어떤 업무의 흐름,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환자의 환자가 입원해서 나중에 퇴원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그런 흐름에서도 속성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속성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 자료 분석,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했던 제품 자료처럼 아주 복잡한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이제 흐름 중심의, 방금 말씀드린 병원 예의 흐름 중심의 어떤 그러한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요. 환자라는 게 있으면 환자가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들은 아무래도 흐름 중심의 어떤 정보가 되고, 특히 이 병원에서 다루는 이런 흐름은 그래도 제품 개발에 비해서는 어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의 어떤 뭐 규칙이라든가 흐름의 규칙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또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 환자라는 객체, 그 다음에 환자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친다는 어떤 흐름, 이런 두 가지가 비교적 이렇게 대등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병원 예를 말씀드리면서 환자 객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환자가 입원해서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도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객체 중심에 극단적으로 객체 중심 쪽으로 간 것처럼 이러한 일반 경영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이 흐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흐름 중심으로 간 그런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흐름 중심의 자료를 사용해서요. 어떤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이벤트 로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시간이라든가 뭐 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영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고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서비스를 평가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며 이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어떤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 종료 혹은 변화 이벤트 등 이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시에 어떤 뭐 참가자나 뭐 기계, 자원 등을 고려하는데 이것들은 객체 수준의 어떤 정교한 그런 자료를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간단한 식별자 또는 뭐 분류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흐름 중심의 극단적인 흐름 중심의 어떤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프로세스 마이닝의 대상이 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객체의 역할은 거의 없고요. 어떤 대상이 대기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대기하거나 대기하다가 또 다른 분기점으로 거절이라는 형태로 분기가 돼서 종료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의 중심으로 된 어떤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예로서 병원 환자 치료 흐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마이닝하고 이 병원 환자 치료를 분석을 해보면 병원 환자 치료 예에서도 치료 과정을 흐름으로 표현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객체 중심 프로세스 흐름 중심의 개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흐름 중심에는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흐름은 처리의 종류, 시작과 종류, 뭐 책임자 이런 간단한 속성들이 있고요. 주로 로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흐름에 참여하는 객체로서 환자 정보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환자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이 환자 정보는 역시 간단한 속성들을 관리할 뿐이지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했던 제품 자료처럼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세세한 정보나 구조 정보까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이런 그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경영에서 경영에 대한 빅데이터 적용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경영이라든가 서비스, 프로세스 마이닝 대상 서비스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순서가 일반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제품 개발에서는 제품 개발 과정이 비정형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구조 중심, 객체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환자 빅데이터 분석 예에서 객체 중심 분석과 흐름 중심 분석 예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중심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라는 객체가 있으면 환자의 그 부위,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부위별로 세세하게 더 부위가 나눠지면서 지금 질병이 생긴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반대쪽에는 질병이 있고 질병의 종류가 쭉 있는데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특정 질병이 이
이 환자의 어떤 부분,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객체 중심의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흐름 중심은 이제 그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 중심으로 보겠죠. 그래서 환자가 검사를 받고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어떤 처방을 받아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를 결과를 이제 보면서 나중에 회복을 한다든가 퇴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생기는데 업무에 그런 업무 흐름 중심으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앞에 저희가 주제에서 빅데이터 분석 적용을 객체 중심이냐 흐름 중심이냐 이렇게 나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객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제에서 다룬 업무, 일반 업무, 경영 업무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는 극단적으로 흐름에 대한 중심을 둔 프로세스 마이닝 이런 것들은 이제 흐름에도 상당한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흐름이나 객체 방법이 이제 섞여져 있는데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한쪽 객체 중심으로 그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닝은 이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